백마카 만나서 아 다행히 스타트라인. 네, 비켜. 자,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전에 보셨던 기초,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시작할 때 필요한 헬멧과 장갑. 장갑이 그 이후에 이제도 필요하, 이제 그 이후에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스를 초점으로 하시는 게 중복 투자를 더 없애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에 살 거 대회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사진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마추어 대회인 슈퍼 챌린지 이 규정, 안전 규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회 규정 여기 보시면은 안전 규정이 쭉 있어요. 헬멧, 방염 수트, 방염 슈즈, 방염 글러브, 시트 벨트. 이거는 나중에 이제 차편, 지금은 이제 사람 장구리 편이고요. 나중에 차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도 차편에서, 한스 그리고 소화기도 차편에서. 여기 보시면은 스프린트는 전부 다 이제 꼭 필요한, 전부 다 필요해요. 의무. 뭐 한스도 권장이긴 한데 일단은 차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 그리고 타겟 트라이얼, 요거는 그냥 랩타임만 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권장 사양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일단 투자하실 거라면은 일단 한꺼번에 그냥 스프린트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 안전에 관한 거니까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기 전에 왜 꼭 이거 사야 되는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은 전편 초보자들, 비기너들을 위한 장비 구비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심화, 조금 더 깊이 레이스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저라면은 이제 여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필요한 장구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라면 제일 처음으로 할 게 이제 레이스 전용 장갑. 이게 제일 싸니까 일단 제일 싸고 간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레이싱 전용 장갑입니다. 이거 FIA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FIA 인증은 일단 이거 이 장갑이 방염이 된다는 뜻이에요. 방염이 되고 FIA 이거는 국제 자동차 경주협회인데 이 FIA 인증 받은 제품만 이제 레이스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메이크 스파르코 거고요. 요거는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반 이건 스노우보드 장갑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일단 길이가 좀 더 길이가 길고요. 그립, 그러니까 요거 잡는 부분은 스노우보다 더 큰데 근데 뭐 이게 자동차 전용이니까 뭐 더 좋겠죠. 일단 일단은 요거 저라면 제일 여기서 저라면 장갑 업그레이드부터 하겠습니다. 자, 장갑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헬멧. 이거는 이제 스틸로사에서 나오는 이게 ST5 헬멧입니다. 이것도 FIA 인증받은
인증 헬멧이에요. 이 왼쪽 거는 홍진 거. 홍진 거 이거는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은 FI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FI 인증품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FI 인증품으로서 대회도 출전이 가능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회 출전하려면은 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스클립, 한스클립이 있다는 게 일단은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헬멧의 차이점입니다. 요것도 이제 원래 스틸로는 대부분 그 WRC에 쓰이는 오픈 헬멧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냥 좀 이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뻐 보인 것보다는 그 WRC 라지 사이즈에 있는 헬멧 종류가 별로 없어서 그 중에서 얘도 제일 괜찮아 보여서 저한테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여기서 뭐 이게 음료인가? 여기 음료 구멍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와 이거는 헤드폰, 네, 스피커 헤드폰. 아무튼 여기서 추가 장착이 가능해요. 요 위에 또 뭐 나중에 이제 내 전문 레이스로 할 때는 차 안 온도가 한 40~50도 올라가니까 드라이버 열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어떤 장치가 장착돼서 이 아래로 만약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같은 쿨링 장치 여기 장착이 가능하고요. 일단 솔직히 요걸 샀으면은 또 사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한스. 한스인데 이게는 바로 목 경추대 보호 장비예요. 헬멧만 이렇게 딱 있으면은 만약에 벨트 꽉 잡고 있잖아요. 벨트 꽉 잡고 있는데 머리하고 목이 있으면 목을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충격이 있을 시에 이렇게 충격으로 목이 꺾일 수가 있어요. 꺾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목을 감싸고 다음에 일단은 이 장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스와 헬멧이 장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충격이 닿을 시에 이게 잡고 있어서 이게 핸들 이게 목이 안 꺾여요. 절대 꺾일 수가 없어요. 이게 잡고 있으면은. 그래서 일단은 레이스 입문하시거나 좀 더 만약에 돈이 많으신다면은 요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샀으면은 또 이제 요거 이제 안에 그냥 얼굴로 들이밀면은 안에 땀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 땀 냄새 엄청 나요. 그래서 땀 냄새도 없애주고, 그리고 만약에 불 같은 거 났을 때 얼굴 몇십 초라도 조금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발라클라바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것도 이제 스파르코 거고요. 요것도 FI 인증품입니다. FI 인증품. 그래서 이것도 방음 제품이고요. 방음 제품이라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땀 흡수 하나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죠. 보호막.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로 방염. 얼굴에 이제 화재가 났을 시에 얼굴을 불에 한 몇십 초, 몇 분 동안 또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도 FI 인증품이라 그런지 좀 비싸요. 이거 한 10만원 넘고요. 이거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거 헬멧이 한 8~90만원 짜리에요. 만약에 이제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더 위로 올라가 싶으신 분은 이제 이게 카본으로 된 재질이 있어요.
카본으로 된 거는 이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그 대신에 카본의 장점은 가벼워요. 제가 카본을 안 산 이유는 못 샀죠. 못 산 이유는 돈이 없어서. 돈 일단은 너무 비싸서 안 샀고요. 그리고 무게도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났어요. 크게 1kg 이내 한 몇백 그램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그냥 이거 사자 하고 그냥 샀어요 이걸로. 그리고 한스 요거는 한스도 제 좋은 거는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올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래서 한스는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요 한스 메이커는 요건 심슨 거예요. 심슨 거. 한스 2가 있고 3가 있으니까 한스 이거 웬만하면 최신 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최신 거. 요것도 FI 인증인데 그 인증 스티커를 제가 안 붙여놨네요 이걸. 아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라지. 그리고 사실 때 꼭 이제 뭐 유럽이니까 뭐 머리가 더 클 거다 아니면은 뭐 미국 기준이나 좀 동양인보다 좀 클 거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줄자로 재서 여기 각 사이트 들어가갖고 뭐 XX 라지는 뭐 머리 둘레 뭐 63에서 64cm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레이스 카페 보면은 사이즈 잘못 재갖고 올라오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즈를 운 좋게도 다 딱딱 맞춰갖고 또 잘 뭐 반품 뭐 이런 거 교환 없이 잘 구매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줄자로 머리 줄레 다 대고 다 재고 뭐 목 둘레도 다 제가 일일이 재가지고 딱딱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맞는 거 사세요. 뭐 이걸 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좀 더 큰 사이즈 사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일단 헬멧과 그리고 발라클라바 그리고 장갑. 아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신발. 일단은 신발도 요것도 FI 인증품이에요. 이것도 스파르코 건데 그냥 스파르코로 웬만하면 다 깔맞춤을 했어요. 그냥 일단 일반 신발과 제일 큰 차이점 이 굽이 상당히 얇아요. 굽이 얇아서 그러니까 발로 최대한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로 그 악셀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신고 다니시면은 얼마 못 가요. 이게 얇아가지고 그래서 꼭 사시면은 제 그냥 필요할 때 서킷에서만 신으세요. 그리고 요것도 FIA 인증품이라 방염이 돼요. 방염 조금 재질 같은 게 조금 다른데 방염 재질이에요. 방염. 아 그리고 사실 때 웬만하면은 저기 최신 걸로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생산 연도가 적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한 9월 달에 샀기 때문에 일단은 2017년 거로 보내주더라고요. 아 이거 가격이 이것도 한 20-30만원 정도 아 20만원 이내였던 것 같아요. 20만원 이내. 일단은 그리고 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장비를 다 소개하게 됐네요.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수트. 이제 레이싱 수트인데 안타깝게도 제 몸이 좀 뚱뚱해서
뚱뚱해서 그런지 이제 제일 큰걸 살라니 이제 2m 좀키큰 사람 용이고, 또제 키에 맞는 걸 사자니 이게 옆이 안 돼가지고 이거 큰거 사갖고 재단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국내에서 용인에 위치한 사이먼이라는 이제 맞춤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옷도 꼭 이거 FA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맞춤복 업체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이먼은 FA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옷 뒤쪽에 보시면은 FIA 인증 사이먼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7년. 나는 옷은 그냥 원하신 대로 다 돼요. 거기 이제 상의하시면은 원하신 대로 다 맞춰드려요. 이제 색깔 조금 더 이제 막 이게 3색깔이다. 세 색깔이면 가격이 좀더 추가가 되고요. 근데 저는 투톤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50만 정도에 일단 맞췄습니다. 생긴 거는 이게 좀 작업복과 생겼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 이름과 혈액형이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방염입니다. 방염복.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장비를 전부 다 소개하게 됐는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헬멧, 발라클라바, 한스, 장갑, 신발, 그리고 옷.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레이스를 좀더 하고 싶은 분, 좀더 제대로, 그리고 대회에 나갈 쉬는 분. 원래 더 추가적으로 방염 양말, 방염 내의, 방염 속옷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 쪽에다가도 보호대를 착용하는 분도 봤어요. 대회 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제 장비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제 기준으로 이게 아마 최저가로 가능한 꼭 필요한 레이스 규정에 꼭 필요한 장비가, 뭐 제일 거의 제일 싼 거이긴 하지만 이게 한 요거 하는데 한 몇백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다 해서. 그래서 이제 레이스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요거 처음부터 그냥 카본부터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레이스를 처음부터 시작했으면은 요거 안 사고 그냥 요거부터 바로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모르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쩌다 이렇게 장비가 중복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다 안전장비니까, 안전장비가 비싸긴 하지만, 사고 났을 시에 그래도 이제 몸 다쳐갖고 후에 하는 값에 비하면은 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유 있으시면은 최대한 좋은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 사람이 장착하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차도 중요한 게 많아요. 스포츠 주행 시, 그리고 레이스 입문할 시에. 차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이 비디오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만 일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가능한 대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